야, 근데 비법 궁금하다 오늘. 진짜네. 아니, 우리 운동하고 왔잖아. 그러니까 내가 피로회복에도 좋고 건강해지는 거 그거 알려줄게. 잠깐만 기다려. 어? 이게 뭐야? 언니, 우리 이제 조교할 거야. 조교? 아, 이걸 발을 조교. 발을 담그는구나. 어, 좋다. 물 온도도 좋은 거 같아. 어, 그러면 이거는 얼마 동안 하는 거야? 아, 나는 조교는 매일 15분. 아, 그래? 어, 15분? 응, 매일 15분 꾸준하게 하고 있어. 그러니까 뭐든 꾸준히가 아, 참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무조건. 네. 피곤이 싹 풀리는 거 같네. 어, 소리 난다. 어, 다 끝난 거야? 아니야, 아직 다 안 끝났어. 아니야, 아직 다 안 끝났어. 하나 더 남았거든, 언니? 뭐가 있죠? 가져와. 또? 왜 왜? 언니 나 믿고 한 번 다시 또 이걸 해봐. 바꿔서 해보자. 그래? 이건 또 색다른 물이야? 어디 그럼 담가볼게. 왜 왜? 아 잠깐! 너 장난치냐? 이거 찬물이잖아. 아, 찬물이구나. 기껏 발을 데워놨는데? 언니, 이게 냉온조격이거든. 찬물로 해야지만 끝낼 수가 있어.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해주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염증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. 야, 저거 찬물도 하는구나. 어, 이거를 몇 분 동안 있어야 되는 건데? 이것도 15분. 이것도 15분? 그 냉온욕 하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. 우리 한의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을 때 찜질이나 온팩 하잖아요. 네. 그때도 10분, 15분 정도로 해서 우리가 시간을 맞춰드리는데 온욕 같은 경우에는 15분이 좋고요. 반대로 이제 조금 냉조욕, 좀 차가운 것들을 시간을 저도 한 5분 정도로 잡아주면 혈관 탄력성도 도움은 주되 몸의 체온도를 유지하면서 혹시 뭐 감기라던가 다른 질환들을 좀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 시간 좀 줄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. 그럼 나도 집에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. 꾸준하게 관리해봐. 냉수에다 조격하는 거 처음 봤어. 그것도 난 처음 봤어요. 진짜 처음 봤어. 네. 그러니까 냉수 처음이야. 맞아. 진짜 처음. 네. 이게